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올 한해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정말로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직전에 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엄마가 들려주는 세계사 이야기 한 파트에 엄마의 이야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엄마의 이야기는 엄마의 작은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과 세계사 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엄마의 이야기는 새해니까 작은 도전을 해보자, 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이룩하고픈 일들 다 마음속으로 정하셨지요? 아직 못 정했다고요? 그럼 오늘이라도 내년에는 무엇에 도전해볼까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저는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야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루고 싶은 일이나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제 안방 화장실 타일 벽에 매직으로 써놓고 매일 본답니다. 타일이라 언제든지 지울 수 있어서 좋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새로 해야 할 일은 이제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 이상 걷기, 운동하기, 또뭐 실천할 일, 카드 줄기, 냉장고 파먹기, 있는 옷 입고 버리기, 미니멀하게 살기, 또 2019년 목표, 세계사 공부하기, 유튜브 시작하기.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자. 생각은 자석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남이 보면 창피할 것들을 제 마음 가는 대로 써놓고 화장실 갈 때마다 보면서 제 자신을 다집니다.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것들을 벽에 적고 나면 신기하게도 구체화되고 실천하려고 제가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2020년 목표를 잘볼수 있는 곳에 적어보세요. 공부를 목표로 해도 좋고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고요.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수 있잖아요. 어려서 가난하게 컸던 저는 대학 졸업 후 27살에 첫 직장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꿈이 1억 모으기였습니다. 돈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죠? 제 인생을 돌아보니 30대, 40대 늘돈 모으기가 제 도전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1억 1천만 원이 모아졌을 때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샀던 그 기쁨은 정말로 오래도록 갔었답니다. 꿈이 참 좋은 점은 품는 순간부터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꿈이나 욕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인가? 끈기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실천과 노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일까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저도 지금까지 이것저것 참 많은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공무원 생활도 했고요. 세 명의 아이를 길러야 해서 사표를 내고 대리점을 차려 오랫동안 사업도 해봤고, 법무사 시험도 도전해봤고요. 바리스타도 따서 카페도 차려봤습니다. 자식 셋과 시부모를 모시고 25년을 대식구와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이 마트를 하고 있어서 저녁에는 부모님을 도와했기 때문에 늘밤 10시까지 21년간 마트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엄마로 남고 싶어서 유튜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적고 보니까 참 악착같은 삶이었네요.
이것저것 고생한 덕인지 지금은 좀 편안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무튼 돌아보니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도전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가보면 간 만큼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루는 과정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못하는 법입니다. 처음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초보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엄마가 꼭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다 느는 법입니다. 성공을 해야만 행복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물론 내가 시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루지 못했다 해도 그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인생은 공짜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해는 작은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무엇이든 시작해보는 겁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것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나 품목만 다를 뿐 성실함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도전하는 과정을 즐깁시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새해는 모두 용기를 내봅시다. 도전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건강은 항상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도전하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